구독 눌러주세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환입니다. 원더풀 라이프. 아, 오늘도 정말 여러분 반가워하실 분,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그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70년대 아이돌이시죠. 그때는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정말 수많은 소녀들이 이분의 노래를 듣고 또 이분의 그 외모와 이분의 패션에 다들 정말 까무러쳤었죠. 정말 그 당시 아이돌이란 단어만 있었다면 70년대 최고의 아이돌이셨을 거예요. 뭐 너무 많은 얘기거리를 갖고 계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세환 선배님을 오늘 원더풀 라이프에 모셨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여기 오니까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한 3,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아, 여기가 LP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LP들을 틀는데 네. 정동극장이 요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배우들이 공연 끝나면 가끔 여기 와서 이제 맥주 마시고 아하. 그래요. 근데 너무 좋아서 우와. 여기서 이제 형님을 제가 만나뵈려고. 이런 곳이 있었네. 네. 정말 근데 형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오랜만에 뵈요. 예, 그리고 원더풀 라이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형님이 그 형님의 탄생에서부터 지난 70년을 좀 쭉 이렇게 회고를 해 주시면. 참 오래 연수가 꽤 됐는데. 근데 우리 스태프들도 형님 들어오시자마자 아니 정말 75세가 맞아요. 형님이 48년생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정말 75세인데 75세라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아, 그래요. 아이고, 맞습니다. 좋은 얘기네. 근데 원래 건강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지금도 자전거 타세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요새는 날씨가 좀 추워서 그 실내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아. 그래서 실내에서 타면. 왜냐하면 한번 이 계속 탈 때는 괜찮은데 네. 요새는 그냥 먹고 자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죠. 한 2km가 확 불죠. 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집에서라도 타자. 그 산악 자전거가 그 뭐 MTB라 그러나요? 네, MTB. 그게 원래는 MTB가 아니고 ATB였었어요. 아. All Terrain Bike라고. 아. 그러니까 산에까지는 못 가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좀 울퉁불퉁하고 오프로드 이런 데 갔는데 이제 그 뭐 어디서 탄생이 됐냐면 캘리포니아의 그 광부들이 산에 갖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타고 내려왔는데 그때는 사이클이라고 해서 왜 프레임도 이렇게 얇잖아요. 그랬죠. 바퀴도 얇고 그러니까 프레임도 좀 튼튼하게 하고 산에서 타야 되니까 바퀴도 좀 울퉁불퉁하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산악 자전거 MTB가 발단이 됐어요. 그거 타신 지가 오래되셨죠? 그게 미국서 그 활성화된 지가 80년대 초입니다. 근데 제가 워낙에 스키를 좋아해서 86년도에 미국에 스키를 타러 갔는데 거기서 그때 그 산악 자전거를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등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거 참 좋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샀어요. 그 당시 내가 800불 주고 샀어요. 거금을 주고. 일단 욕심나서 사긴 샀는데 이거 갖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호텔에 에다가 뒀어요. 현관에. 그래갖고 안 되겠어. 이거 갖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공구를 다시 사갖고 그걸 일일이 다 분해를 했어. 그 자전거를 들고 올라가니까 그저 현관에 저그 호텔 직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하루는 바퀴 떼갖고 올라가고 한참 있다가 또 뒷바퀴 떼갖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앞에 크랭크 떼갖고 올라가고 그래갖고 방에서 제 짐을 다 저 빼고 자전거 위주로 다 이렇게
수건으로 다 쌌어요. 분리해가지고. 분리해갖고 그리고 프레임에 아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다 표시를 했어요. 테이프로 감고. 그래갖고 그거를 뭐 타이어는 바람 다 빼고 다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에서 와서 제가 그대로 표시된 대로 조립을 하셨구나. 조립을 했죠. 그래서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익점 목화 씨가 좋으신 줄 그걸 갖고 왔어요. 아. 그때서부터 사셨으니까 예, 예. 30년 타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MTB에 대해서 두 번째 가려면 좀 섭섭합니다. 그렇죠. 아니 형님은 스키도 용평 스키장이 있기 스키 전부터 스키 얘기하면 또 복잡하죠. 아, 내가 느끼는 그때 형님이 그러셨어. 우리 때는 리프트도 없고 스키 들고 예. 올라가서 타고 내려왔다고. 68년도 제가 대학 2학년 때인가 예. 그때 그 H1보 신문사에서 전문인들이 간 스키 투어를 모집을 해요. 아, 유튜브니까 그냥 한국일보라고. 아, 한국일보. 한국일보사에서 이제 그 겨울 되면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키 캠프. 캠프를 만들어서 그때 버스 타고 한 7-8시간 같은 것 같아요. 강원도까지. 네. 저 춘천을 해서 그냥 꼽꼽을 올라가고 다 강원도까지 갔는데 또 이 강릉에서 잘못하면 못 올라가요. 거기 눈 치는 사람이 술이 취해갖고 뭐 잔다. 그러면 차가 못 올라가요. 그럼 강릉에서 또 하루 자요.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진부령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 스키장이? 진부령도 가고 대관령도 가고 그랬는데 진부령은 단점이 뭐냐면 식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주로 대관령 쪽으로 하는데 대관령 지금 횡계 쪽에 그 옆에 그 대관령 산장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귀곡산장처럼 됐지만 그때 거기에서 이제 묵고 눈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눈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타는 거예요. 이런 동산이죠. 동산에서. 네. 그러면 리프트가 없으니까 타고 한 10분 걸어 올라가서 스키 들고. 네. 10초 내려와. 10초. 그럼 또 올라가. 그리고 그때는 스키복이 없어요. 스키복이 없으니까 청바지 입는데 속에다 내복 한두 개 껴입고 청바지 입어요. 그리고 이제 문에서 뒹굴러다 숙소 들어가면 청바지 물이 내복에 다 들었어. 그렇지. 예, 그 정도. 그리고 장갑도 가죽 장갑이 없어. 스키 장갑이 없고 그냥 털장갑. 면장갑 두 개 끼고 털장갑 하나 끼고 뭐 그렇게 탔고 그보다 더 재밌는 거는 민박을 하게 되면요. 1박 2식에 1,000원이었었어. 그 당시에. 예, 횡계고 옆에 경찰서 옆에 잊어버리지도 않아. 1박 2식에 1,000원. 예. 근데 그 방을 방을 이렇게 학생들이니까 나눠서 쓰거든요. 큰 방을. 그러면 옆방하고 형광등을 같이 써. 아.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형광등이 길잖아요. 그 가운데 막았어. 벽이 있고 예, 형광등은 통에 있고. 예. 그리고 잘 있게 물이 어으니까. 아. 네. 그런 생각이 나고 제일 잊혀지지 않는 거는 이제 대관령 산장에 이제 대학생들 이제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럼 이제 한데 저의 담당은 뭐냐면 거기 이제 파이어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이 불을 이렇게 펴놨어요. 그러면 저녁에 숙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불 쬐고 이제 노래하고 그래요. 그때 제가 이거 노래하시고 그러면 대학생들 뭐 다 모여서 그때 그 가수 데뷔하기 전이잖아. 아니죠. 그냥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다가 볼일을 보려면 그게 큰일이야.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안에 없어요. 안에 있는데 다 얼어갖고 못 쓰고 여름에 쓰지만 겨울에 못 써요. 그래서 볼일을 보러 밖에 나가는 그것도 한참 걸어가야 돼. 한 20m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져간 옷을 다 껴 입어야 돼. 밖에는 추우니까. 그 영하 20도야 밤에는. 그렇지 그렇지. 그 근데 이거 화장실 얘기해도 되나? 괜찮아. 유튜브 보니까 괜찮지. 입었어요. 아 이거 싫어하니까. 입고 나가면 불이 흐미하게 보이는데 볼일을 볼 수가 없어. 왜?
작은 건 볼 수가 있는데 큰 거는 못 봐. 왜요? 솟았어. 얼어가지고. 앞에 사람 놈은 얼굴. 이게 얼굴. 얼굴에서 솟았어. 이게 산이 있어. 근데 그게 진짜 기술 좋은 사람들은 인체공학상으로 최대한 대로 볼 수 있는 게 한 이 정도에서는 힘을 줬나 봐, 어떤 사람이. 어? 굉장히 높아. 야, 근데 만약에 급하다면 볼일 봐야지 어떻게. 그렇지, 그렇지. 꼭 어떻게 앉을 수도 없고. 근데 좋은 점은 이제 냄새가 이렇게 안 나. 얼어가지고. 그러면 옆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 곡괭이하고 삽이 있어. 아. 네. 그걸로 산을 부시나요? 그게 부셔야지. 네. 일단 삽으로 안 돼. 들어가질 않아. 아. 곡괭이로 일단 깨야 돼. 깨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삽으로 부시고. 무너뜨려야 돼. 아.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곡괭이로 치다 보면 잔당이 또 이렇게 텅 묻어요. 잔당이 튀어. 그러면서 스킬 탔어요. 야. 지금 무슨 리프트 이게 어딨어요. 참. 그러니까 형님이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운동을 네. 열심히 하시니까 이 나이에도 이렇게 정말 40대 50대로 오해할 바를 만큼 건강하신.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삼성생명이 당신의 어떤 변화에도 다 맞추겠습니다. 삼성생명. 아, 그럼 저기 이제 그 태어나실 때 얘기부터 제가 좀 여쭤볼 텐데 서울 토백이시죠? 네, 전 서울 토백입니다. 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아, 필운동에서 태어난 거예요. 필운동? 네. 중구. 네, 저기 사직 이쪽 필운동 아니에요? 저기 저 사직공원. 사직공원 있는 쪽. 네, 거기 쪽. 아, 아, 그리고 내가 제가 여기 일단 여기 오기가 편한 게 제가 양재동 사는데 네. 버스 타고 요 앞에서 내려. 아, 올 버스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가면. 우리 집 앞에서 내려. 아, 그러세요? 너무 편해요. 그 정동을 너무 잘 아시겠다. 너무 잘 알고 요 평동에서 제가 국민학교를 여기서 보냈어요. 무슨 국민학교죠? 금화국민학교. 아. 그 독립문 그 옆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여기 적집사 적십자병원 있고 있었고 그 집에 그때 우리 집에 이 펌프라고 하나? 펌프. 어, 펌프라고 그러죠. 펌프가 있었어. 그게 펌프가 있는 게 그게 그래도 중류 이상은 펌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면 우리 집으로 물 빌리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네. 그때 그 뭐 너무 유명한 우리 김동원 선생님이 네, 아버님이 이제 네. 유명한 배우셨잖아요. 네, 네. 저도 김동원 선생님이랑 여러 드라마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네. TBC 때 네, 네. 같이 했고. 그 김동원 선생님 연극도 제가 봤고 네. 근데 그때 이미 아버님이 유명한 배우니까 조금은 좀 부유한 가정 아니셨어요? 그나마 그렇죠. 저희는 좀 중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집에 펌프도 있고 아, 집에 더울 물이 없죠. 그렇죠. 그때야 네, 뭐 더울 물 없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생각에 그때 요즘 젊은이들은 껌을 이렇게 버렸는데 그 당시는 저는 껌을 버리려는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껌 씹는 껌. 껌을 씹으면 어떻게 하든 구해서 씹으면 이거 붙여놓지. 버리면 또 띄워서 먹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벽지가 또 붙어 말아 붙어 나와. 맞아, 맞아. 그걸 잘 해야 돼. 그래 잘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먹을 때 설탕. 설탕을 묻혀서 먹으면 새거야. 새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할 때 그 명절 때 되면 이제 옆집에서 우리 식수 때문에 이제 빌려오지만은 이제 목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목욕탕 가야죠. 1년에 뭐 보면 목욕탕이 없잖아요. 그때는 추석 때 하고 네, 설날 가야지. 때. 그때 목욕탕을 동네 가면 지금 점님들한테 그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더만 천정에 뚫려 있었잖아. 남탕 여탕 뚫려 있죠. 뚫려 있었어. 그렇죠. 그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리고 부부가 함께 가면 여보 갑시다. 예 나가요. 그럼 나왔고. 맞아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온탕 냉탕 그 떠서 이렇게 저 물을 부었잖아요.
샤워 이런 게 없죠, 한두 군데 없죠. 하나 있었나 아. 뭐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 도움물 찬물 그 푸는 거가 여탕하고 남탕하고 공 같이 썼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혀 있잖아. 아. 그럼 밑은 밑은 터 있구나. 위도 터 있고 밑도 터 있고. 근데 기술 좋은 사람 잘 잠수하면 잘하면 보이지. 물 몇 번 먹으면서 잠수. 아이고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어. 아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 생각. 저는 아버지랑 같이 남탕에서 네. 제가 엄마 우리 다 씻었어. 그렇지. 엄마가 알았다. 이러고 대화했던 기억이 나. 이제 소풍을 가잖아요. 애들은 다 동요야. 조그만 주먹이라. 저는 뭘 불렀냐? 아인 바타풀 달인가 나보요. 제가 가수가 된 동기가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 갔어요. 비가 또 아침부터 내려요. 어느 대학생 저기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어. There's a place. 기가 막혀 멋있는 거야. 어. 민박하던 여학생들이 올케이고 앉았어. 내가 갈 길은 저거다. 어? 이종원 씨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나갔는데 어. Don't Forget to Remember 아. 노래 했어요. 그 다음에 김세환이 부른 Don't Forget to Remember 신청곡이 엄청 들어오는 거라. 아. 김세환의 Don't Forget to Remember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가 아니고. 아니라